대망만 갖고 움직이는 애들이죠, 체시스. 자, 1등 체시스 홀딩. 자, 구충제 대만대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죠. 자, 화일약품은 이제 바닥을 찍어서 이제 매집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스타트를 걸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100%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화일약품은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당분간 자 20일 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20일 자 체시스 단기적인 상승인데 2일 선 갖고 싸우세요. 얘도 다시 가려면 매집이 필요하니까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명문제야. 자, 명문제약도 다시 이제 처음부터 매집을 다시 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명문제약 갖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로 싸우시고요. 단기적으로 손절 거는 3,620원 잡고요. 단기적 대응 보다는 중장기로 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요.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도 이제 바닥을 찍고, 아, 나 이제 슬슬 저점 만들어서 매집을 좀 하다가 올리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 손절가는 2425원 손절가 잡고 중장기로 들어가세요. 자, 이글벳 동물 백신에 관련주죠. 자, 이글벳 손절가 6,200원 잡으시고요. 단기적인 상승만 보세요. 일단 8,000원까지만 목표까지 잡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조화제야, 조화제야 3,23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 4,000원 목표가를 잡고 싸우세요. 자, 알리코제약은 그냥 들어가세요. 앞에서 매집한 부분이 보이니까요.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없어요. 들어갔어요. 진바이오테, 진바이오테, 자, 진바이오텍도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 손절가 그래도 잡고 가죠. 4,31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5,7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써오시고요.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들어갔다는 이슈로 인해서 곧 판매 허가까지 떨어진다는 이슈로 인해서 들어 올렸는데, 얘가 또 다시 가려면 이 자리에서 지금 매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건지 단기적인 상승인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갖고 계신 분은 손절가를 이 자리가 이탈되면 안 됩니다. 36,100원 손절가 36,1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성미생물 이 친구도 퇴마성이죠. 항상 코로나던 유행병이 생기면은 항상 움직였던 퇴마인데, 자, 아직은 바닥을 보이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요. 손절가는 11,85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서 싸우시면 좋겠어요.